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전혜원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가투자, 이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가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성공하는 투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집으로 마련한 성공하는 상가투자, 이것이 답이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상가 재테크에 대한 모범 답안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꿈꿔왔었던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집으로 준비한 성공하는 상가 투자, 이것이 답이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오시티의 정혜영 실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 특히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해답을 빨리 찾고자 하실 것 같은데요. 해답을 찾기 전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제가 우선은 성공하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상가 앞을 지나가시면 아, 저런 상가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상가 투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상가 투자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해서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상가 투자 요령 들으시면서 상가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요. 상가 투자에 앞서서 우선 부동산이 투자가 이제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숙지를 먼저 하시면 좋겠는데요. 과거에는 시세 차익 위주의 투자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특히 뭐 실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산다든지 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해 놓으면 향후에 이제 가치가 조금 더 올라서 지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받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면요. 현재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로 사용을 하거나 수익을 해서 당장 월에 얼마씩 수익을 받는 그런 수익형 상가나 이렇게 뭐 요즘 또 작은 소형 주택들로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요즘에 가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형 트렌드라도 맞먹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상가에 대해서 장점부터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입지가 어떠하냐 아니면 임차인이 얼마나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임차료 상승폭에도 한계가 없고 수익률의 상승폭에도 한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주택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것과 크게 차이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무리 우량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거를 하면서 낼 수 있는 월 임대료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장사를 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또 권리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금방금방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승의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가 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꺼려지시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위험이 있는 곳에 이제 수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수익성에 맞물려서 안정성을 얼마나 취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잘 조화를 할 수 있는 상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상가를 찾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요령의 첫 번째로는요, 현재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익형 부동산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 호재들이 중요한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은 당장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나 고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점 상권이 될 수 있는지 이럴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뭐 본 상가가 얼마나 이제 사람들을 응집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또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독점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량 임차인이 입점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투자하신다는 것은 상가에 대한 가장 큰 손님,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이라면 손님이라면 그 임차인이 되겠는데요. 그 임차인이 좋아할 만한 물건, 그러니까 우량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가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데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요령을 살펴보시고요. 상가를 투자하신다면은 조금 어려움 없이 상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만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료 상담 전화 문자는요, 02-3153-2662번입니다.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좀 궁금해 하셨었던 그런 부분들을요,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 상가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성공하는 상가 투자법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제공항 건설 이후 글로벌 코리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등 국제허브도시로서의 비전과 수인선 복선전철, 공항철도 영종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굵직한 교통호재까지 가지고 있다. 한해 외국인 관광객 120만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인천광역시, 핫한 부동산 이슈를 진단한다. 네, 인천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송도나 청라같이 국제도시 개발로 이루어지고 또 굵직한 교통 호재도 많은 만큼 수도권 내에서도 좀 각광받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상가, 어디에 위치한 어떤 상가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는 네, 인천시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테마복합 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약 1분 정도 거리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상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지 면적이 약 6,800여 제곱미터, 넓은 면적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지금 준공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7년 12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양 가격을 잠깐 보신다면 면적과 층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억 5천여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억 9천여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실 투자 금액은 5천여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 2억 4,876만 원 정도까지 다양한 이제 상가들이 포진되어 있겠습니다. 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 테마 복합 상가. 근데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상가가 어떤 또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지, 네, 어떤 부분에서 상가 투자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추천하시는 네네네,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추천 포인트부터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이
노년 복합 상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정적인 배우 수요 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논현지구, 한화지구 이렇게 해서 택지 개발이 시작되어서 한 10년여 동안 주거가 안정화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곳에 약 4만여 세대가 배후 주거단지로 있는데요.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추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탄탄한 배후 수요층을 집객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획된 테마 공간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선 독점 상가가 될 수 있겠고 항아리 상권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요층들이 대부분 젊은 가족 단위의 수요층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젊은 가족 단위 수요층들이 소비하고 즐길 만한 그런 기획 테마 공간을 제공한다는 상가라는 점에서 추천 포인트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제 수요가 배후 주거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소래포구역에서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래포구역에 가까운 소래포구항이 있는데 그 소래포구항에 연간 한 1,000만여 명 정도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고 가거든요. 거긴 그곳이 지금 관광 특구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이제 배우 이제 수요층이 탄탄해진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또 눈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상가 주변에는 유명한 소래포구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조성이 돼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혜욱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에 위치한 소래포구역인데요. 싱싱한 해산물로도 유명한 이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고 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과연 소래포구에는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도권에서 가장 쉽게 바다를 찾을 수 있는 곳 소래포구. 8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재래포구의 모습을 잘 간직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수도권의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서해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즉석해서 맛볼 수 있는 어시장. 아무래도 소래포구 하면 이 어시장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산물 먹거리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셨다면요. 이제 소래포구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껴보실 차례인데요. 통통배 소리를 따라 예철길을 거니는 소래철교에서 오붓하고 낭만적인 데이트 어떠신가요? 염전과 갯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소래 생태습지공원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다 내음 나는 포구를 따라 조성된 산책길과 공원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매력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진 소래포구. 풍족한 자연과 명소들이 있음에도 문화와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논현지구, 한화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고 거주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분들을 충족시킬 상업 및 문화 공간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곧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광 특구로 재탄생될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래포구 연간 방문객 약 1,000만 명. 이곳에 관광객과 입주민 모두를 사로잡을 복합상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 그리고 스카이라운지를 갖춘 식당가까지 소래 지역을 찾는 남녀노소를 만족시킬 최적의 상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에서 나와 소래포구로 가는 길목에 바로 소래 복합상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소래포구의 문화중심지, 소래 복합상가 한번 주목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앞서 소래포구의 경우에는 국가어항 지정을 또 눈앞에 두고 있어서 관광특구로서의 개발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간 약 1,000만
4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또 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이 찾고 계시고 또 이제 소래포구 축제가 곧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수요단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광객들까지도 이제 수요층을 확보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되고 관광 컨텐츠가 좀 더 이제 확보가 된다면 지금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국내외 관광객들까지도 이제 흡입을 해볼 수 있는 상권이어서 그런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주 인구가 한 4만여 세대라고 하셨고 젊은 층의 그 인구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관광특구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풍족하다 하셨는데 상권의 가치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요에 맞서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인지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지구와 하나지구가 한 10년 전부터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배후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상가도 이제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점은 이 4만여 세대 배우 세대들의 그 수요들을 살펴보면 젊은 가족 단위의 수요층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을 둔 가족 단위의 수요 소비층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가 소비를 할 만한 어떤 테마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상가가 부족하다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상가들은 어떤 기획 테마 상가는 없고 그냥 그 상가들로만 이루어진 업종이 혼재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만 쭉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쇼핑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즐기려는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젊은 층들이 바라는 상가는 지금 없는 부재한 상황이어서 그런 상가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에서 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층을 겨냥한 기획 테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니즈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전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상가나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 수요층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상가만 짓는다면 거기는 이제 공실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상가 중에서 기획 테마 상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곳에 있는 수요층들이 어떤 수요층이고 그리고 그곳의 지역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고 어떻게 그거를 상가를 구상했을 때 공실이 나지 않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상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요즘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쇼핑만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소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유를 찾고 또 가족들이 좀 더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뭔가를 또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적인 전체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지금 상가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타겟층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그 테마 상가가 들어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가는 어떤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본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층부터 이제 편의시설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곳이 젊은 가족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도 이룰 때 젊은 가족들 그리고 그 젊은 아기들, 키즈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굉장히 치중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도 키즈들이 와서 아기들이 와서 잘 즐겁게 놀 수 있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는 키즈 테마가 이루어진 복합 쇼핑몰이 들어갈 테고요. 물론 여기에는 대형 마트라든지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의류 아울렛들도 더불어서 이제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층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방송국의 아카데미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런 아카데미가 들어온다면 이제 즐기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니까 젊은 이제 엄마들이 좀 더 귀를 솔깃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8층, 9층에 극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극장이 들어오게 되면 극장에 가보시면 8층은 상영관이 있고 그 7층에는 이제 티켓박스, 즉 매표소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매표소 주위로는 가서 보시면 작은 뭐 액세서리 전부터 시작해서 오락실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점, 주스류, 그런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층에는 전문 식당가로 운영이 될 텐데요. 전문 식당가에는 지금 중요하게 포인트로 두고 있는 점은 크게 몇백 평씩 들어오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여기서 모든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보통은 그 건물 내에서도 극장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제일 많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극장 앞에 있는 매표소 주변의 상점들 그런 곳들이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곳을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극장 가보시면 네. 주위에 뭐 팝콘을 파는 곳이라든지 음료를 네. 파는 아이스크림 파는 곳 많잖아요. 네네. 이곳은 잘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대부분 이제 시행사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분 이제 운영을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곳은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분양 상가로 나오는 티켓박스 층은 굉장히 귀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특수 상권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게 희소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수요뿐만이 아니라 관광 수요까지 만족시키고 뭐 여러 면에서 듣고 보면은 매력적인 상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는 대략적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중요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점포 가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상가는 이제 접근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7층, 그리고 티켓박스 층에 대한 이제 가격 분석과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가 들어오는 10층에 대한 가격 분석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층 같은 경우에 면적은 34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이 34제곱미터고 분양 면적이 66제곱미터 되는 상가의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2억 99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가는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1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60%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준공이 2017년 12월이다 보니까 지금은 우선은 계약금 10%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차인 들어오면서 이제 잔금을 나머지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60% 대출을 하시고 또 보증금까지 빼신다고 하면 한 5,396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10층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0층 같은 경우에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전용 면적 한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는 3억 8,830만 원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대출 가능 금액은 60%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예상가는 제가 보증금 3천에 월 250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10% 내시고 중도금 무이자 이용하셔서 준공이 완료되면 이제 잔금을 치시게 되는데 총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실 투자 금액은 한 1억 2,532만 원 정도 돼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테마 복합상가 개별 가격 분석까지 알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를 통해서 상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23153-2662, 023153-2662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정혜양 실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재테크 매거진에서 마련한 성공하는 상가 투자, 이것이 답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